하염없이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거기서 이제 제 첫 장편인 12마리 고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 하고 나중에 이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그 초고가 되는 불멸이라고 하는 4천매짜리 원고를 써서 나왔죠. 바다만 보고 살았던 사관학교 교관 시절 이순신 관련 자료를 섭렵해서 완성한 것이 그의 대표작 불멸의 이순신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연구자였다가 창작자로 변신하는 건 생각처럼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자의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이게 소설가로 들었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앞바다 밤에 가서 이제 술도 많이 마셨고 그래서 우선 이제 내가 제일 많이 걱정됐죠. 소설가가 되겠다고 큰 소리 전했는데 과연 이제 계속 장편을 두벅두벅 써낼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장편을 5편, 6편 쭉 내고 나니까 김탁한이라는 사람이 소설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한 5, 6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는 맨발로 사막을 걸어가는 구도자처럼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부를 버리고 소설가로서 빈손으로 새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간 해초의 여정에 빠져들었죠. 합사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돈도 꽤 많이 들고. 근데 실크로드를 답사하고 나서는 해초뿐만 아니고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한 선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막길이든 바닷길이든 초원길이든 이 실크로드는 계속 우리가 작가들이 써야 할 창작의 어떤 큰 보고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1000년 전 해초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는 탁월한 상상력으로 해초와 고선지를 만나게 했고 왕 5천 축국전 속에 음모와 비밀의 스토리를 엮어서 소설 해초를 완성했습니다. 비행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매일매일 이제 일지 같은 거죠. 직접 그 순간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쓰기도 하거든요. 문장을. 가령 뭐 이런 구절들. 뭐 당신은 바람입니까? 그 바람을 뚫는 모래알입니까? 그 모래알을 씻는 어머니 겐지스 강입니까? 그 겐지스 강에 낮밤 없이 흐르는 꽃잎입니까? 이런 게 이제 그때 답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 문장을 이렇게 막 썼던 그런 기록들이죠. 그렇게 역사의 행간에 숨은 인물을 발굴해서 15년 동안 40여 편의 장편 역사 소설을 펴낸 김탁환. 역사 추리 소설의 새 장을 연 백탑파 시리즈를 비롯해서 1인칭 소설 나 황지린이까지 작가의 개성이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공들인 인물은 아마 뭐 황진이. 황진이를 잘 쓰려고 했는데 나는 남자고 황진이 여자니까 여자를 1인칭으로 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걸 잘 써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네. 그런 기억이 나고 역사 속의 인물을 현재 인간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끝없이 몰두하다 보면 접신의 경지에 다다라서 종종 꿈속에서도 그들과 만나곤 합니다. 춤추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황진이가 그 송도 기생이고 고려 시대의 어떤 음악이나 춤의 계승자거든요. 내가 꿈을 꾸면서는 아 이게 그 송도에서 들려주던 고려 음악이구나. 깨고 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의 영역은 역사 소설에 머물지 않습니다. 눈먼 시계공은 카이스트 교수 정재승과 함께 쓴 과학 소설이고 99는 사진가 강영호의 창작 사진을 소재로 쓴 연작 소설입니다. 사진으로 이야기를 쫙 이렇게 펼쳐 보이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미지의 조합을 고민하는 몇 달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해왔던 어떤 경험들이 한 번에 확 이렇게 녹았다 녹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쫙 빠져나오는 최근 편엔 노서와 가비는 커피 마니아인 그가 러시아 사기꾼들과 커피 이야기, 고종 독살설을 뒤섞어 직조해낸 매혹적인 소설입니다. 현재 영화화 작업이 진행 중이죠. 이처럼 김탁환 소설은 여러 편이 인기 드라마로 제작됐고 영화로도 작업 중인데요.
그의 작품의 영상화 제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올라야지만 쓸 수 있고 그 장면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자료들을 쭉 보면서 아주 처음에는 이제 우연들의 그게 점점 이제 이렇게 선명해지죠. 독자들이나 뭐 영화 감독이든 누구든 이제 내 작품 읽으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게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중에서 뭐 아주 멋진 장면들 한 몇 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독님들 그걸 찍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가 한국 대표 다작 소설가로 불리는 데는 그만의 특별한 작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 기억은 잊어졌지만 보면 아 내가 2005년 1월 달에도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이번에 영화화되는 열려문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2005년 1월 2일부터 새해 둘째 날부터 쓰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쭉 써가지고 1월 달에 450매, 2월 달에 420매, 3월 달에 187매 이렇게 있네요. 매일매일 노동을 하듯 꾸준히 써온 소설이 그의 역사를 만든 것이죠. 요즘 파주 출판단지에서 주로 머물며 그가 소설 외에 관여하는 건 문화개간지를 펴내는 작업인데요. 출판사에서도 그의 스타일은 유명합니다. 언제 다음 작품을 구상하고 언제 저러고 있나 싶은데 보면은 한 10권의 노트에 이미 다음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샤프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눌해 보일 만큼 따뜻하다?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소설 한번 잘 써보겠다고 남들 부러워하는 카이스트 교수도 그만둔 김탁환. 파주에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소설을 쓸 때 왔으니까 작년 여름? 네. 그래서 겨울을 났고요. 파주 진짜 추워요. 겨울에는 여기 소설 쓰고 있으면 개마고랑 똑같아. 서울보다 한 5도 정도 낮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막히면 무작정 인적 드문 출판단지를 어슬렁거리며 쏘다니는 게 요즘 버릇입니다. 제가 쓰는 용어로 외근하러 가는 거죠. 도감이나 이런 걸 보다가 좀 막히고 이러면 실제 나무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실제 나무에서 나무를 이렇게 만져보고 나무를 냄새 맡아보고 책에서 그냥 2차원적인 게 3차원으로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요. 6순, 7순까지 그의 꿈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써가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비우고 이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아주 집중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이걸 좀 약간 이별하는 시간, 또 혼자서 또 이별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러고 나면 봄이 올 것 같고 그러면 또 새 작품을 하겠죠. 또 한 번 일생을 내던지는 진검 승부를 위해서 이 겨울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작가 김탁환. 그의 소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올해는 문학가이자 사상가 랩톨스토이가 시골의 역사에서 숨을 거둔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